저기 시은아, 나 이준인데 이거 들으면 나한테 전화 좀 꼭 해줘. 꼭. 집을 알아야 찾아가든가 말든가 하지. 월드컵 때는 맨날 축구하다 그러더니 이제 야구해요? 야, 너 봤지? 마운드에 태극기 딱 꼽을 때 어후, 나 그냥 온몸에 소름 전율이 쫙 돋는데. 너 야구해놔. 지난번엔 축구하라고 해놓고. 아니야 아니야, 내가 네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박찬호 닮았어. 이 서재웅이랑 최희섭이 얼굴도 좀 있고, 이소혁도 닮았네. 월드컵 때는 안정환 닮았다며요. 막 사람 얼굴은 이렇게 변하는 법이야. 야, 그 오승환이처럼 시속 170km로 그냥 확 한번 뿌려봐. 알았지? 어? 우리 집 옆에 야구 잘하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이게 베란다로 날아왔어. 던져봐! 아버지! 아, 던져! 아버지가 잠깐 어디 갔다 올게요. 야 박희준! 야만 너 어디 가? 시은이 집이 어디였는지 생각났다. 야구 명문 고등학교 근처에 있던 아파트. 아직 거기 살고 있을까? 몇 동 몇 호인지 생각이 안 난다. 아니, 처음부터 몰랐다. 모르는 줄 모르고 뛰어온 나는 아무래도 바보인 것 같다. 시은아, 너 아직 여기 사는구나. 정말 우연히 기억해냈는데. 초등학교 때 네가 학교에 야구공 들고 왔잖아. 갑자기 베란다로 날아왔다고. 왜 왔어? 아, 그게 저기 학교 나오라고. 한동안 잘 나오더니 요즘 왜 안 나와? 저기 국어 수행평가 있잖아. 교장이 하루라도 출석률 100% 만들면 변사해준다고 해서 난 그럴 필요 없다고 했는데 애들이 한번 해보자고 해서. 꼭 와. 내일은 올 거지? 여기 다시는 오지 마. 옛날, 그리 멀지 않은 옛날, 어느 시골에 머슴이 살고 있었어요. 엄성민. 응? 나와야지. 아, 힘들어. 오늘도 열나 일해. 이게 뭐야? 열나 일했네? 야, 이런 말씀 안 되잖아. 그래? 부드럽게 바꾼 건데 그럼 뭐라고 하지? 아, 나 얘 답답하네. 열심히 모르냐? 열심히 일했네. TV동화 봤지? 응? 이거 해야지. 이거랑 다시 해볼게. 아이, 힘들어. 오늘도 열심히 일했네. 진짜 닭살 돋아서 못 보겠네. 야, 나 들어. 이런 걸 하라는 거냐, 지금? 응. 다음에 1권이 네 차례야. 그러면 점순이 아빠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. 에이, 됐다. 수고들 해라. 시키지?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감점이라고 그랬어. 네 점수 올려주려고 이 미친 짓을 하라는 거냐? 야!
그냥 좀 하면 안 되냐? 간만에 맘 잡고 해보려니까 왜 자꾸 쫓치고 난리야, 어? 셋이 실컷 해. 누가 뭐라냐? 해. 못한다면? 그럼 하게 만들어야지. 해봐. 강일권, 그럼 넌 이거 안 해도 돼. 그냥 말만 해. 그럼 됐지? 때려쳐. 보나마나 계속 입꼬리 꽤 뻔할 텐데 아예 지금 파토 내자. 그래 방옥이야, 이제서야 너 답다. 수고해라. 아, 연락 연습해야 되는데 어떡해? 우리 둘이라도 해야겠지? 길병우, 박용준, 이경림, 김세봉. 안 오던 애들 다 왔거든? 내가 쟤네들 학교 오게 만들라고 어젯밤에. 관두자. 나도 어제 시윤이 찾아갔었어. 걘 어떻게 자기밖에 모르냐? 하루 만에 끝낼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고. 변사 없이 그냥 하면 안 돼? 누가 1인 2역 하든지 시은이 괜히 괴롭히지 말고. 시은이 집 어디야? 저기 윤희가 오늘 꼭 할 말 있다고 그래서 너네 집 몇 동 몇 호인지도 알아내고 그래서. 갑자기 찾아온 건 미안해. 근데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. 딱 잘라서 정확하게 말해줘. 너 학교 다닐 거야 말 거야? 입학할 때부터 너 때문에 반 전체가 피해본 거 말 안 해도 알지? 너 때문에 벌 받고 너 때문에 점수 못 받는 거 어떻게 할래? 네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책임지면 되는데? 몰라? 정말 몰라서 물어? 열심히 학교에 나와서 남들처럼 학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관두든지. 말이 너무 심하잖아! 심하지 않거든? 그게 솔직한 내 마음이고 솔직한 우리 반 애들 마음이야. 그래, 물론 관심 없는 애들도 있겠지. 하지만 난 주시은 너 때문에 계속 피해를 보게 되거든. 무관심할 수가 없다고, 알아? 난 시은이가 학교를 그만둔다고 할까봐 두려웠다. 어떻게 할래? 내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. 난 대답 듣고 갈 거야. 내일